11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5절부터 11절까지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감람무더 사이에서 사나 예수를 지으며 자기 몸을 해치고 있었다. 그가 말해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자라며 큰 소리로 그리스도에게 그들끼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구나이까. 원하던데 하나님의 아버지한테 용서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우리는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하셨습니다. 이에게 보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말하는 이들아 하고 자기를 주지만에서 내려내지 마시기를 당부하더니 마신 거기 있는 그대가 흔들려서 보이는 자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무덤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곧 성전을 의미하고 그 성전이 곧 죽는 자리가 되거나 혹은 살아나오는 자리가 되거나 문에메이어 그 무덤이라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고요. 그런데 그 성전에 갇힌 한 사람의 모습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이런 제목으로 이 사람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버라사의 미친 사람. 성전에 갇혀있는 사람은 한마디로 말해서 다른 사람들의 보기에 미친 사람으로 보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그 미친 사람을 어떻게 했냐면 5장 3절에 보면 그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쳤는데 이제는 아무나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무나 쇠사슬로도 멜 수 없게 되는 그 묶으면은 끊어버리고 탈출하는 그리고 5장 4절에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메었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어떤 사람이냐면 그 무덤 사이에서 거처하고 있었고 그 무덤에다가 쇠사슬을 묶거나 고랑으로 묶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그 성전이 이 사람을 가둬버리고 성전이 이 사람을 묶어버렸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이걸 끊었어요. 끊긴 끊었어. 그러니까 종교라는 사슬을 끊긴 끊은 거죠. 예. 종교라는 사슬을 끊고 종교를 벗어나려고 악을 쓰는 모습이 지금 이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종교의 이 무덤에서 탈출하고 싶은 그러나 그 무덤에 끊임없이 사람들이 묶어버리고 동네로는 내려오지 못하게 왜냐하면 동네에 내려오면은 그 동네에 해를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기 때문에 계속 묶어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 쇠사슬과 고랑을 깨뜨리고 이 사람은 이제 악을 쓰면서 사는 겁니다. 근데 이 사람이 5장 5절에 보면 밤낮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죠. 밤이 되고 낮이 되니 그러니까 밤과 낮 사이에서 이 사람은 끊임없이 밤을 살고 아침에 이른 밤이 되고 아침이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종교는 그럴 수밖에 없죠. 근데 이 사람이 있었던 그 산이 어떤 산이냐면은 요 5장 5절에 그 산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산이라는 단어에 여기서는 관사가 없습니다. 그냥 호로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를 5장 6절에 예수를 보고 부르짖습니다. 이때 그 산에 관사가 붙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앞에 산에 나오는 것을 앞에 산을 뒤에 산이 받으니까 관사를 붙였나 보다. 성경에서 산에 관사가 붙으면 호로스가 산입니다. 호로스 앞에 호가 붙어서 호로스 하면은 뭐가 됩니까? 성전이 되죠. 그러니까 무덤이라는 성전에서 호호로스라는 성전으로 바뀌는 겁니다. 누구를 만나요? 예수를 만나요. 무덤이라는 성전도 지금 무덤도 성전이고 호호로스도 성전입니다. 무덤이라는 무네메이온이라는 성전에서 호호로스라는 성전으로 바뀝니다. 그 바뀌는 터닝 포인트가 5장 6절입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에이돈 여기서
보았다라고 했을 때 에이돈으로 봅니다. 에이돈은 어떻게 보는 거죠? 우리의 육의 눈으로 보는 거죠. 육의 눈으로 보고 누구를 봤냐면은 예수를 보았습니다. 예수를 보고 그가 달려와서 프로스키네오 예수에게 절을 했습니다. 예수 앞에 완전히 엎어졌다라는 얘기죠. 예수 앞에 엎어져가지고 5장 7절에 그가 부르짖습니다. 큰 소리로 부르짖는데 카이 크라조라고 이 부르짖는다라는 단어가 크라조입니다. 근데 이 크라조는 어떻게 부르짖는 거냐면 까마귀가 부르짖듯이. 까마귀가 영어로는 뭐죠? 아마 크라조 뭐 비슷한 단어로 이렇게 나오죠. 제가 이 영어 단어로 잃어버렸어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은 말씀해 주시면 좋겠는데 헬라어로도 크라죠. 까마귀가 부르짖다라는 뜻입니다. 이게 까마귀처럼 소리 지르다. 근데 이 사람이 소리 지르는 게 두 번 소리 지릅니다. 5장 7절에 큰 소리로 부르짖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이 간구를 합니다. 그러니까 5장 10절에 5장 10절에 간구를 합니다. 처음에는 까마귀처럼 부르짖는 거는 의미가 없는 거죠. 까마귀 소리 알아들을 사람이 있습니까? 사람이 까마귀 소리를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를 보고 달려오긴 했어요. 그리고 예수 앞에 부르짖는데 까마귀처럼 부르짖는 겁니다. 무슨 의미인지 모르고 그냥 마구마구 까까까 하듯이 막 이렇게 부르짖고 있습니다. 까까고 까치가 짖는 거죠. 까마귀는 어떻게 부르죠? 아르륵하구나. 이렇게 좌우지간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부르짖는데 이 부르짖는 단어가 부르짖는 단어가 이제 5장 10절에 가면은 어떻게 바뀌냐면은 5장 10절에 이 부르짖다가 이렇게 바뀝니다. 그 구하더니 간구하더니 뭐 이런 단어가 나오는데 제일 첫 번째 나옵니다. 카이 파라칼레오라고 나옵니다. 파라칼레오라는 것은 정말로 간절히 구하는 겁니다. 누가 파라칼레오를 어떤 사람들이 주로 썼냐면은 이 파라칼레오는 마태복음 2장 18절에 보면은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나일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할 때 파라칼레오입니다. 위로받는다. 그리고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할 때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받는다라는 이 마태복음 5장 4절의 파라칼레오 이거는 어떤 의미라고 제가 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죠. 제가 산상수훈할 때 전부 다 양고기 잡아먹고 양피 바르고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서 출애굽해서 광야에 나와 있는 그 사람들이 광야에서 애굽을 거꾸로 되돌아보면서 내가 죽을 자리에서 나왔구나 이렇게 위로를 받는 거죠. 죽을 자리에서 나와서 되돌아 살 자리로 나온 사람들이 죽을 자리를 되돌아보면서 내가 죽을 자리에서 이렇게 건너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는 게 하나님의 위로라고 우리가 산상순 공부할 때 나눴죠. 그때 쓰여졌던 단어가 파라칼레오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미 5장 7절에 크라조 까마귀 크로우처럼 이제 막 울부짖었어요. 좌우지간 무슨 뜻없는 소리로 울부짖었는데 5장 10절에 와서는 의미 있는 파라칼레오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를 포함한 간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완전히 무슨 사건이 있었는데 5장 7절과 10절 사이에 굉장한 어떤 사건이 있었어요. 그 사건을 통해 가지고 이 사람이 확 바뀌었습니다. 그 굉장한 그 사건이 뭘까요? 5장 7절과 10절 사이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5장 8절 9절을 한번 읽어보면은 우리가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이 귀신에게 명령을 했어요. 그 사람에게서 나와라 했고 5장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이르되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은 이니이다 하고 이름을 물었어요. 우리가 교회에서 흔히 하는 그 귀신 쫓을 때 이거 되게 많이 써먹죠. 그러니까 정체를 알아야 된다. 귀신의 정체를. 제가 그거 말씀을 좀 많이 했거든요.
이게 귀신의 정체를 알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이 귀신 들린 사람 데려오면은 제일 먼저 너 이름 뭐야? 하고 물어봐요. 꼭 반말로 물어. 존댓말 안 물어.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으면은 권위가 없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귀신이 우습게 여긴다고 생각해서 귀신보다 더 세게, 더 강하게 물어야 돼. 너 이름 막! 막 이렇게 물어야 돼. 너 이름 막! 이렇게 귀신보다 더 무섭게 해야 돼. 막 그 사람한테 막 무섭게 해야 돼. 무섭게 하면 그 사람이 겁에 질려가지고. 사실은 귀신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수많은 말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그 귀신이라고 표현하는 그 단어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허푸뉴마 허아카달톤입니다. 허푸뉴마 허아카달톤인데 이게 구분을 해놨어요. 푸뉴마와 아카달톤을 구분을 해놨는데 이거 구분을 잘 보셔야 됩니다. 귀신이라고 우리가 지금 귀신 들렸다 할 때 지금 오늘 본문에 이제 그 귀신이라고 표현했을 때 그 이름을 이 귀신을 헬라어 원어로는 어떻게 됐냐면 호 푸뉴마 호 아카달톤. 근데 이게 지금 관사가 다 붙었어요. 근데 관사가 붙은 호 푸뉴마 호 아카달톤이 있고 어떤 때는 이 귀신을 표현할 때 관사 없이 푸뉴마 아카달톤 푸뉴마 아카달톤이라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관사가 붙었을 때와 관사가 안 붙었을 때는 뭐가 다르냐면 관사가 붙었다는 것은 구분을 해놓은 거예요. 푸뉴마와 아카달톤은 구분을 해놨습니다. 관사가 없는 거는 푸뉴마 아카달톤이 일체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콤보 일체형이 돼가지고 접착처럼 딱 붙어 있는 거예요. 근데 관사가 붙어 있는 거는 일체형이 되어 있었는데 이게 분리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뭐로 분리가 됐냐면은 그래서 되게 성경에 보면은 호푸뉴마 호 아카달톤 관사를 붙인 요 호푸뉴마 호 아카달톤이 나오면은 되게 귀신이 떠나갑니다. 요 상태로는 잘 안 떠나가요. 일체형이 돼 있을 때는 잘 안 떠나가는데 귀신이 이렇게 떨어져 나갈 때는 호푸뉴마 호 아카달톤으로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관사가 붙어가지고 관사가 붙어서 되게 분리가 되는데 요 뜻이 뭡니까? 호푸뉴마는 뭐죠? 성령이죠. 성령. 우리가 푸뉴마가 성령이라고 번역되어 있죠. 성령 혹은 마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일 때는 호푸뉴마 하기오스 이렇게 돼요. 호푸뉴마 하기오스 거룩한 아니면 깨끗한 순결한 말 순결한 영 그게 성령이 되고 그냥 호푸뉴마일 때는 성령이 되고 마음도 돼요.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근데 호 아카달톤은 뭐냐면 더러운 관사가 있으니까 더러운 그것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더러운 그것이 뭘까요? 더러운 그것이 결국엔 더러운 말이죠. 더러운 말을 더러운 그것 이렇게 관사를 붙여놓은 겁니다. 그러면은 귀신의 정체는 뭐냐면은 그 성령이나 그 마음 안에 더러운 그것이 결합되어 있는 게 이렇게 결합되어 있는 게 귀신입니다. 귀신 쫓아낼 때는 그래서 어떻게 쫓아냅니까? 귀신 쫓아낼 때는 무식한 기도원 가면 두들겨 패죠. 안 차란다고 막 두들겨 패죠. 이래서 맞아 죽은 사람들도 있어요. 실제로 가끔 뉴스에 나와요. 근데 뉴스에 안 나오는 경우는 더 많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그걸 안 차란다고 이렇게 막 두들겨 패면은 우리 그런 간증 교회에서 많이 하잖아요. 다섯 살짜리 애가 귀신 들렸다고. 그래가지고 5살짜리 애한테 귀신 들린 것을 귀신을 쫓았는데 5살짜리 애가 무슨 귀신이 들렸어요? 그때 한창 개구장이지 할 때인데 이 선악의 율법에 딱 사로잡힌 부모가 자기 자식을 귀신 들렸다고 그래서 기도원을 데려갔어요. 기도원 원장이 안찰을 쓰는 안찰로 귀신을 쫓는 원장이었어요. 얘한테 다짜고짜 두드러 패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등짝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두드러 패는 거야. 얘는 영문도 모르고 맞는 거야. 사지를 붙잡힌 채로 두들겨 맞는 거야. 얘가 아무리 다섯 살짜리라도 그 정도로 맞으면은 머리가 이렇게 회전이 될 거 아니에요. 아, 내가
멀쩡해요 라고 하면 더 두드러 패는구나. 귀신 들렸어요 하니까 좀 덜 패는 거야. 귀신 들렸어요.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이름은 김어준인데요? 그러면은 또 막 더 세게 두드러 패니까 너 이름이 뭐냐? 그러면 개구장인데요? 그러면 또 이렇게 살살살살 얘가 이제 깨닫는 거야. 너 이름이 뭐냐? 개구장인데요? 너는 언제 들어갔냐? 그러면 언제 들어갔냐는 말을 얘가 어떻게 알아요?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설명을 해줘. 너는 언제 들어갔잖아. 너는 그래서 넌 개구장이게 됐고 너는 엄마 말 안 듣고 넌 그래서 이렇게 못된 짓 하잖아. 이러고 막 두드러 패. 그러니까 얘가 이제 머리 너무 맞으니까 안 맞으려고 머리를 돌리기 시작하는 거야. 아 저는요 어렸을 때 엄마한테 이렇게 다 3개월인가 2개월 됐을 때 엄마 뭐 이게 젖먹다. 얘가 너무 맞으니까 이런 말을 마구마구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변에서 신나가지고 막 패는 거야. 나가 하고. 그래서 죽은 애가 있잖아요. 얘가 맞다가 죽은 거예요. 이게 말이나 되는 얘기입니까? 귀신 들림이 대부분 그래요. 귀신 쫓아내는 방법이 아프리카에서는 어느 정도를 심하냐면은 아프리카에 UFI 처치라고 거기는 체육관을 빌려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 체육관에 꽉 차면은 한 3만 명 들어가요. 그리고 그 밖에는 또 몇만 명이 텐트 치고 이게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요. 엄청나게 많죠? 근데 그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예배를 드리는데 6시간을 예배를 드려요. 9시에 시작하면 오후 3시나 4시에 끝납니다. 그런데 예배에 설교는 한 30분밖에 안 해요. 주로 뭐 하냐면은 춤추고 찬양하고 복음성가 부르고 그러니까 밥도 안 먹고 하루 종일 뛰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하루 종일 뛰면은 자기 최면에 걸려가지고 나중에 막 거품 물고 쓰러지는 사람 그 뜨거운 아프리카에서 땡볕에 한참 뛰어가요. 그리고 체육관에 그 사람들 많으면 얼마나 이 열기에 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니에요. 그럼 막 거품 물고 쓰러지면 귀신 들렸다 그러고 축사팀이 밖에서 딱 대기하고 있다가 이 쓰러진 사람들 이렇게 데리고 와가지고 계속 그 명령합니다. 귀신 나가라고. 그 짐바브웨 이제 영어를 쓰니까 영어로 계속 명령을 해요. 아니면 쇼나우로 계속 명령을 합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는 사람들 외에 밖에는 이 축사팀들이 있어가지고 촥 아주 진풍경이 되는데 대부분 귀신 들려서 나온 사람들이 99.9%는 다 여자들이 나와요. 그것도 아줌마들이 나와요. 왜냐하면 짐바브웨는 이 아프리카가 되게 일부 다처제가 허용이 됩니다. 기독교 국가인데도 불구하고 일부 다처제고 그러다 보니까 남편 하나에 부인이 여럿이니까 얼마나 쌓인 게 많습니까? 여자들이 이 스트레스, 이 감정적인 억눌림 이런 것들이 예배 시간에 막 들고 춤추고 이러고 하다 보니까 감정이 폭발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이 나가지고 대부분 귀신 쫓아낼 때 이름 물어보면은 제가 한번 쭉 이렇게 몇 번 봤거든요. 이렇게 일부러 이렇게 들어보고 어떻게 쫓나 이렇게 그때는 제가 복음을 알기 전이었고 저도 그런 은사가 있으니까 아 아프리카에서 어떻게 하나 한번 그 시범 케이스로 공부를 하느라고 봤어요. 대부분 다 남편 불만이야. 어떻게 뭐 그녀를 더 사랑할 수 있냐 없으냐 전부 그런 얘기들이야. 그걸 막 거품 물고 눈 뒤집어 감정적으로 얼마나 쌓인 게 많으니까 굉장히 많으니까 눈 뒤집어 쓰는 막 이러면은 거기서 두드러 패지는 않더라고. 뭐 나가라고 소리 지르고 아주 그냥 난리를 쳐요. 그러면 한두 시간 그 축사팀하고 그 여자분들하고 싸우다 보면 진이 빠져가지고 여자들이 이제 멀쩡해져. 이렇게 진이 빠져 막 이렇게 앉아있다가 또 예배 시간이 워낙에 기니까 또 자기 자리에 와서 이렇게 앉아있어. 그게 귀신 쫓는 내용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실제로 그 귀신 들린 사람들을 속에 뭐가 들어가 있냐면은 귀신 들렸다고 하는 사람들 속에 뭐가 들어갔냐면 아카달톤 이걸 더러운 말 이걸 더러운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성경에서 깨끗하다와 더럽다가 어떻게 나뉘냐면은 베드로가 다락에 올라가서 기도를 할 때 환상을 하나 보지 않습니까? 근데 환상에 이게 이제 보자기라고 그랬는데 보자기가 아니고 내 귀퉁이에요. 이 사각형의 내 귀퉁이 안에 여기에 부정한 것들 그러니까 베드로가 보기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이것을 깨끗하다고 말씀하시고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럼 더럽다라는 것은 누구 기준입니까? 나 기준이에요. 사람들 기준입니다. 내가 더럽다고 생각하면 더러운 것이 되고 하나님은 그 더러운 것을 깨끗하다고 하면 하나님 깨끗하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깨끗하니까 먹어라 라고 그랬는데 안 먹어요. 이 베드로가 고집이 세가지고 먹어라 부정한 거는 나는 먹어본 적이 없고 안 먹겠나이다 뭐 이러고 먹어라 그러니까 나는 이제까지 부정한 것을 먹어본 적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화를 내시잖아. 내가 깨끗하다고 하지 않았느냐. 맞잖아요. 주님이 깨끗하다라고 했으면은 그게 내용물이 뭐가 됐든 간에 깨끗한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먹으면 되는데 깨끗하다 안 깨끗하다의 기준이 지금 하나님한테 있는 겁니까? 사람한테 있는 겁니까?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더러운 말은 누구 기준으로 가지고 있는 더러운 말입니까? 나 기준. 내가 귀신은 어떻게서 만들어지냐면 내가 나 기준으로 해서 마음에 안 드는 존재가 있어요. 저거는 맨날 거짓말만 하고 저거는 맨날 이상한 말만 하고 저거는 눈동자도 이렇게 좀 풀어져가지고 말하는 거 보면 음란하고 이상한 말만 해. 그럼 저건 더러운 말 가졌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더러운 말을 가진 뭐가 되는 겁니까? 성경으로 표현하면 더러운 말을 가진 더러운 말을 마음에 담은 귀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상대방이 내가 이제 상대방이 저를 봤을 때 제가 성경에 있는 말만 계속 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뭐 성경 누가 제가 고등학교 때 그랬다니까 누가 나한테 친구들하고 얘기할 때도 성필아 나 요새 많이 힘들어 어떻게 하면 좋겠냐 뭐 그러면은 제가 어떻게 대답을 했는지 아세요? 성경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지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그랬어. 그래서 너 있는 그 마음의 무거운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으로 가. 항상 성경 구절을 이용해서 얘기를 했어. 그러니까 어느 순간 보니까 친구들이 없더라고. 그때 교회에서 만났던 친구들이 그렇게 친한 친구들이 없어. 나는 친한데 그 친구들이 나를 친하다고 생각을 안 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 빼놓고 그냥 막 세속적으로 와하하하 히히히 하는 얘기들 있죠. 경건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제가 그 친구들을 볼 때는 저것들 귀신 들렸어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교회에서 스스로가 법을 잘 지키고 교회 생활을 잘하는 사람들, 새벽기도 잘하고 십일조 잘하고 교회 봉사 많이 하는 사람들일수록 속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정죄를 많이 가지고 있죠. 저 사람은 저 사람은 새벽기도 안 나와. 저 사람은 봉사할 때 딴짓하고 있다가 먹을 때만 다 와서 먹고 있어. 온갖 그 자기 마음의 정죄를 다 하고 있어요. 그런데 겉으로는 말을 할 때는 항상 성경만 얘기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기로 오라고 그랬다. 뭐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시면 다 해결돼요. 말은 그렇게 하는데 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안 좋은 게 들어가 있죠. 성경에서는 귀신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런 사람들이 귀신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귀신이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들은 정상적인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을 귀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귀신은 어떤 사람? 이게 더러운 것, 더러운 말을 마음에 담고 있는 사람들을 귀신이라고 하죠. 이게 귀신의 정,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의 정의는 더러운 말을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사람. 이걸 귀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낼 때는 더러운 말만 쫓아내면 돼요. 근데 더러운 말을 어떻게 쫓아내죠? 눈 부릅뜨고, 너 나가. 제가 오늘 설교 준비하다가 꿈속에서 진짜 귀신 만나서. 그래가지고 옛날 습관대로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해야 되는데 하도 제가 요새 안 해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하는 게 아니라 주여! 주여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이러고 있어. 얼마나 황당한데. 너무너무 안 하니까 저도 이름 예수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뭐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주여 이름으로 나갈지어다 해놓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너무 웃긴 거예요. 꿈속에서. 그러니까 얘가 오히려 돗자리까지 피고 자리 깔고 누워버리더라고. 자리 깔고 누워버려. 자고 있어 막 흔들어서 깨웠어요. 깨워가지고 너 나가라 그랬더니 안 나가고 계속 버티고 있는 거예요.
여기 장소는 우리 교회인데 안 나가면 어때요? 그때 무슨 생각을 했었냐면 아 우리 교회 나가신 분들이 이 사람을 데려가면 좋겠다. 그래서 그분들 불렀어요. 그리고 꿈이 깼어. 그분들 그 좀 이 말이 센 분들이 있었어요. 아, 이분들 말 정도면은 나가겠다. 이분들 말씀 정도면은 그 정도의 강력한 그런 어떤 파워를 가진 말들이니까 통하거든. 같은 말은 같은 말끼리 통하거든. 이게 더러운 귀신은 귀신의 정체는 뭐냐면 코푸뉴마 그 마음에 호아카달톤 그 더러운 말 더러운 그것 그 말을 담고 있으면은 귀신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우리 마음 안에 뭘 가지고 있습니까? 선악을 품고 있죠. 선악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선악을 품고 있는 우린 인간은 누구나가 예외 없이 전부 다 선악을 품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악이라는 마음, 선악이라는 마음에 선악이라는 말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전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호푸뉴마 호 아카달톤이 돼요. 푸뉴마 아카달톤인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요게 이게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요때는 일체형이에요. 콤보형이에요. 일체 콤보형 절대 떨어지지 않아요. 여기는 완전 접착제가 딱 붙어가지고 푸뉴마 아카달톤으로 딱 돼 있는데 하나님 앞에 설 때는 호푸뉴마 호 아카달톤이 됩니다. 이 사람이 지금 예수 앞에 딱 섰잖아요. 예수 앞에 섰을 때 이때 이 사람의 그 더러운 귀신아 이렇게 5장 8절에 어떻게 돼 있냐면 이제 5장 8절에 이렇게 성경에 돼 있습니다. 5장 8절에는 제가 이 더러운 귀신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호 푸뉴마 호 아카달톤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호 푸뉴마 호 아카달톤 에크 호 안드로포스 그 사람의 여기서 호 안드로포스가 또 나오네요. 관사가 붙어서 그러니까 관사 호가 붙은 안드로포스가 있습니다. 관사 붙은 안드로포스는 누구를 말하는 거죠? 아담이죠. 아담 그 초기에 창세기 그 1장에 그 아담.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돼요. 근데 이 사람이 그 아담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선악이라는 이 말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호 안드로포스, 호 아카달토, 호 푸뉴마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인류는 전부 다 모든 인류예요. 호 안드로포스라는 얘기는 전 인류는 바로 호 푸뉴마, 호 아카달톤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전부 뭐가 되는 거죠? 다 귀신이에요. 다 귀신이야. 이 정체가 이제 폭로가 됐어요. 이제 예수 앞에 딱 서니까. 근데 예수 앞에 안 섰을 때는 푸뉴마 아카달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 앞에 딱 서니까 뭐가 되는 겁니까? 푸뉴마 아카달톤이 여기 분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관사가 붙어가지고 호 푸뉴마, 호 아카달톤, 호 안드로포스로 여기 세 가지로 딱 구분이 돼요. 세 가지로 구분이 되면서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 관사가 붙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나갈 준비가 된 거예요. 나갈 준비가 된 거야. 왜 나갈 준비가 됐죠? 예수 앞에 섰기 때문에.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이런 나갈 준비가 된 그에게 주님이 물으십니다. 5장 9절에 이에 물으시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그럴 때 이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내 이름은 군대니. 자,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이때 정말 중요하게 되돌아봐야 될 성경이 한 그 출애굽기 3장 14절 보시면은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3장 13절 14절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지금 여기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이름을 물어봅니다. 당신 이름이 뭐죠? 그럴 때 하나님이 대답을 해요. 이름을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것을 헬라어로 옮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좀 지우고요. 이제 이 귀신 공식 알았죠? 귀신의 공식은 우리의 마음 안에 더러운 그것을 담고 있는데, 더러운 그것을 담고 있는 사람은 다 귀신이에요. 근데 더러운 그것이 무엇이냐면 선악이라는 말, 선악의 판단 기준을 담고 있으면 귀신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사실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뭐가 돼서 태어나는 겁니까? 귀신 돼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 귀신들의 특징이 있어요, 지금. 귀신의 특징이 있는데, 귀신의 이름이고 특징이겠죠? 그 이름이 그 사람의 정체성이기 때문에 그 이름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3장 14절에 모세가 하나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름을 물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 헬라어로 옮기면은 에고 에이미. 에고라는 말은 나는, 이게 영어로 치면은 이게 I am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나다 이런 뜻이죠. 뒤에 수식어가 없어요. 에고 에이미 다음에 에고 에이미 다음에 뭐 부사가 하나 나와야 되잖아요. 형용사. 그래서 나는 뭐 I am a student. 우리가 문장 많이 배우죠. I am a student. 뭐 I am a pastor. I am a 철수. 뭐 이렇게 이름을 뭘 대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요게 없어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는 나다라고 할 때 요 뒤에 해당되는 이 말을 안 쓰십니다. 그냥 I am 요거 하나만 딱 쓰고 끝내버리세요.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오늘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자기 이름을 어떻게 대답하냐면 여기에서 보면 5장 9절에 에고, 여기 에고 폴루스 에임이라고 얘기합니다. 에고 에임인데 요게 해당되는 내용을 폴루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순서에 따라서 이 헬라어 순서로 하면은 폴루스 에이미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에고 에이미 끝났어요. 근데 이 사람은 여기다가 뭘 붙여놓냐면 I am 요게 누무로스 뭐 굉장히 많다. 이게 폴루스라는 뜻이 굉장히 숫자가 많다 이런 뜻입니다. 폴루스라는 이 뜻은 숫자가 많은, 뭐 양이 많은, 그리고 수가 많은, 이런 많다라는 뜻입니다. 많다. 양이나 수가 이게 많다. 맨이나 멋이 다 해당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대답했냐면 하나님은 I am이라고 대답을 말씀을 하셨는데 당신의 이름은 I am 했는데 이 사람은 I am 뭐 I am 이게 말이 될런지 모르겠어요. I am many 혹은 I am much 관사 I am much나 I am many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나는 많아. 나는 커. 무슨 얘기입니까? 많다, 크다라는 얘기가 난 위대해. 이런 뜻이죠. 폴루스라는 뜻이 나는 굉장히 많아. 나는 힘이 세. 나는 위대해. 이렇게 대답을 해버린 겁니다. 지금 이 사람이. 근데 이 사람의 그 대답이 사실 누구의 대답입니까? 우리 지금 모두의 대답이에요. 우리 모두의 대답이에요. 나는 힘이 세. 나는 능력이 있어.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영화롭게 되는 게 신앙생활이야. 이렇게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디서 살아야 돼요? 성전에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무덤이 성전이었고 그 무덤이 있었던 그 산도 호호로스도 성전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누가 살아요? 귀신 들린 사람들인데 그 귀신 들린 사람의 정체는 뭐냐면 I am many, I am much, I am a lot of 뭐 굉장히 뭐냐? 예? I
I am big, I am giant, I am greater. 굉장히 많은 말들이 다 수식어 다 붙일 수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의 이름은 에고폴로스 에이미 이렇게 말을 해버렸습니다. 자기 자신을 에고폴로스 에이미야. 나는 하나님은 에고 에이미 그 어떤 수식어도 안 붙으셨어요. 근데 사람은 수식어를 하나 딱 붙여놨습니다. 그게 바로 내 존재예요. 근데 하나님 앞에 서려면 뭐를 떼고 가야 되는 거예요? 요 수식어 요거 딱 빼야 돼요. 폴로스를 딱 빼야 뭐가 되는 겁니까? 에고 에이미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에고 에이미 이제 폴로스를 딱 빼면은 이 사람은 뭐가 되는 겁니까? I am 요 나머지는 다 빼버렸어요? 그러면 누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붙여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 붙여주세요. 여기다 I am the I am the son 더 이 정관사 더를 붙여가지고 그 아들 아니면은 또 하나의 아들 뭐 이렇게 아들이라는 이름을 주님이 여기다 딱 넣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시는 거죠. 요걸 앞빼면은 그래서 여기를 비워둬야 돼요. 에고 에이미 사이에 폴로스를 지워버려야 됩니다. 나는 힘이 세, 나는 능력이 많아, 나는 위대해, 이걸 빼버려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빼는 순간 어떻게 돼요? 자기가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되기 때문에 못 뺍니다. 다리 하나 잘려라 그러면 자를 수 있겠어요? 이게 다리 하나 자르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거거든요. 팔 하나 잘려라 그러면 생팔을 어떻게 잘라요? 못 잘른다니까? 근데 이거는 에고 폴로스 에이미에서 폴로스를 빼라는 말은 다리 자르라는 말보다 더 심각한 말입니다. 왜냐면 죽으라는 얘기입니다. 목 자르라는 얘기로 들리거든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것을 안 내려놓습니다. 안 내려놓으니까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안 내려놓는 이 폴로스를 어떻게 해요? 요 사이에 있는 이 폴로스를 이 숫자 많은 폴로스를 어떻게 하죠? 돼지떼 속에 집어넣어버리죠. 돼지떼 속에 집어넣어가지고 전부 다 어디에 빠뜨려버립니까? 절벽 끝에 가서 전부 다 이 바닷속으로 쳐넣어버립니다. 지금 이게 마태복음 5장에 나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내용들이 자 이제 5장 9절에서 드디어 에고 폴로스 에이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때 5장 10절에 5장 7절에서 까마귀처럼 막 소리 질렀어요.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막 소리를 질렀어요. 예수야 뭐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이게 지금 의미 없는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너 정체가 뭐냐? 너 이름이 뭐냐? 그랬더니 에고 폴로스 에이미 나는 너보다 더 힘이 세. 예수 너보다 더 힘이 세. 나는 너보다 더 위대해. 이렇게 대답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났더니 자기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실제로 예수보다 힘이 셉니까? 하나님보다 힘이 셉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깨닫는 거예요. 요 사이에, 그러니까 5장 7절과 5장 10절 사이에 그 크라조와 파라칼레오 사이에 이 사건이 있었어요. 자기를 알아가는, 내가 누군지를 아는 정체가 있어요. 이 사람은 정체가 뭐였어요? 첫째, 이제 5장 7절과 5장 8절 사이에 크라조와 5장 7절의 크라조와 이게 전부 다 구하고 강구하고 외치는 겁니다. 5장 10절의 파라칼레오 사이에 무슨 일이 벌어졌죠? 5장 8절에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5장 8절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이 사람에게는 5장 8절 마가복음 예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5장 8절에 더러운 귀신아, 더러운 귀신이라고 그랬죠. 더러운 귀신, 이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카달톤. 이게 푸뉴마 아카달톤에서 이 콤보형 일체형에서 푸뉴마 아카달톤이라는 요 일체형에서 어떻게 됐어요? 두 개로 나뉜 거예요.
이제 나갈 준비가 됐어요. 5장 8절에서 일단 나갈 준비가 됐습니다. 호푸뉴마 호 아카달톤으로 더러운 귀신이라는 이 말이 호푸뉴마 호 아카달톤으로 나갈 준비가 돼 있어요.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귀신이 나가기 전에는 전부 다 호푸뉴마 호 아카달톤으로 분리가 돼 있어요. 안 나가는 귀신들은 푸뉴마 아카달톤으로 일체형이 돼 있고 나가기 직전에는 호푸뉴마 호 아카달톤으로 이렇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분리가 돼 있고 이 두 번째는 5장 9절에 자기의 이름을 얘기를 해요. 에고 플러스 에이미. 나는 너보다 세, 너보다 커, 너보다 위대해 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 정체가 이제 자기가 자기 정체를 얘기했죠. 나는 너보다 더 세 라는 이 플러스는 많다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이 많다라는 이 말을 하는 게 요 기본 베이스가 뭡니까? 선악이죠. 나는 너보다 더 선악 기준이 분명해. 뭐가 잘못됐고 뭐가 잘 됐는지를 나는 분명히 안 되니까. 이게 이 얘기입니다. 지금 내가 하나님 당신보다 위대하다라는 것은 힘이 세서 위대한 겁니까? 아니면 능력이 많아서 위대한 겁니까? 아니에요. 창세기 3장 5절에 보면 하나님처럼 되는 조건이 뭐냐면 선악을 알게 되는 거죠. 선악을 알게 되고 그 지혜를 가지면 하나님처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처럼 이미 그들이 살아왔어요. 인류가. 호 안드로포스들이 호 푸뉴마 안에 호 아카달톤 그 선악을 품고 살면서 하나님처럼 판단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살았어요. 그 생각하고 판단했던 그 힘이 어디 뭐 어떤 힘이었죠? 선악과의 힘이죠. 그래서 선 쪽으로 만들어 놓은 것은 선으로 만들어 놓은 쪽은 선 쪽으로 만들어 놓고 악 쪽으로 만들어 놓고 우리 이 선 쪽으로 많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선한 일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에고 플러스의 힘. 나는 정말 선한 일을 많이 했어. 하나님이 이 땅에서 이뤄놓은 착한 일보다 나는 더 많이 했어. 여호수아를 읽으면서 많은 양심적인 학자들이나 철학자들, 신학자들은 좌절합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잔인한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애들 노인까지 다 죽이지?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그 부분을 빼고 읽든지 아니면 그 부분을 바꿔버려요. 어떻게든 그 부분을 사람들에게 설명하려고 착한 하나님으로 만들어 놓으려고 그 부분 내용을 비틀어버립니다. 그때 당시에 막 헷갈리는 말로 역사적으로 보면 그때 당시 중근동에 무슨 뭐 오염이 돼 있고 막 악한 것이 많이 돼 있고 뭐 여러 가지 악은 막 다 청소를 해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다 해가지고 싹 쓸어버린다. 그래서 마키아벨리즘으로 이렇게 성경을 해석하죠. 한비자처럼 해석을 하죠. 아니라니까? 성경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전부 다 우리의 어떤 영적 전투, 나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전부 나라는 존재를 얘기하는 거지. 내가 남을 죽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남을 죽여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죽이시는 그 사건이에요. 그 가나안 정복 전쟁은. 그런데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선한 하나님을 만들기 위해서 온갖 선하고 좋은 것을 다 끌어다 대놓고 악은 뭐로 만들어? 이것은 하나님이고 이것은 악은 뭐예요? 마귀 사탄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마귀 사탄으로. 이게 설명이 안 되니까 그래서 포로기 이후에는 이 마귀 사탄을 조로아스터교에서 가져와요. 그래가지고 그 가나안 정복 전쟁할 때는 이제 기준으로 보면은 다윗이 범죄를 한 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을 움직여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라고 사무엘 하에서는 얘기하는데 포로기 이후에 쓰여져 있던 역대 하에서는 어떻게 설명합니까? 마귀가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렇게 나쁜 짓을 했다. 21장 1절에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마귀라는 개념을 도입해가지고 선악대 구도로 이렇게 끝까지 몰고 갑니다. 선악 구도. 그래서 폴루스의 가장 기본적인 힘은 뭐냐면 선악으로 모든 걸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한 분, 악한 건 마귀 이렇게 해버리고
선한 것을 많이 챙겨놓는 사람들은 뭐가 되는 거죠? 힘센 사람이 됩니다. 에고, 에이미, 폴루스가 되는 거죠. 에고, 에이미, 폴루스가 되는 겁니다. 이게 선한 사람. 그래서 나는 힘이 세.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죠? 그놈들이 귀신이에요. 아주 정확하게. 그분들이 귀신이세요. 그래서 그분들의 이 에고, 폴루스, 에이미의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었습니까? 지금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성전에서 살았고, 성전에서 살았고, 그 성전에서 그 에고, 폴로스, 에임이라고 얘기하고 있었던 이 사람들이 대표적인 사람들이 누가 있었죠?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들이었어요. 지금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들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들의 정체를 지금 폭로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분들의 정체를 폭로를 하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돼요? 5장 10절에 간구를 해요.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하더니, 간구를 하는데 5장 10절에 간구를 하는데 파라칼레오라고 간구를 한다고 그랬죠? 근데 파라칼레오로 간구를 하는데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말기를 간구를 하는데 이 원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원문에 카이 파라칼레오 아우토스 폴루스. 그러니까 이 폴루스 이것도 간절히 간구를 해요. 그러니까 파라칼레오 아우토스 예수에게 파라칼레오 구하는데 어떻게 구하냐? 폴루스로 구합니다. 얘네들 정체가 폴루스니까 그것도 많이 간구하고 있어요. 전부 다 양으로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간구하라고 그랬어요? 아이테오, 제테오 이렇게 구하라고 그랬어요. 아이테오, 제테오로 구하라고 그랬지 무슨 뭐 폴로스를 넣어가지고 많이 산에 가서 많이 부르짖으면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이 되는 줄 알고 저도 산에서 많이 했어요. 이게 목이 쉬도록 많이 했거든요. 소원 성취 문제 해결은 돼요. 왜냐하면 인간에게 그런 능력을 주셨어요. 부르짖는 만큼 구하는 대로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뭘 부르짖든지 줘요. 근데 봤는데 뭐를 봤냐면은 아까 깨끗하고 부정한 것이 있는데 우리가 받는 거는 깨끗한 걸 받는 게 아니라 부정한 것을 받아요. 그걸로 채우고 그걸로 가득 폴로스처럼 많이 폴로스 쌓아놓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뭐라고 그러냐면 귀신이라고 그랬으니까 귀신처럼 우리가 변해가는 거예요. 많이 구할수록 폴로스로 구하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이 폴로스로 구했어요? 폴로스로 구했는데 이 사람이 매 아우토스, 매가 이제 하지 않기를, 제발 이게 매가 지금 하지 마옵시기를 뭐 이런, 지금 히나매는 하지 마옵시기를 뭐 이런 뜻이에요. 아우토스 아포스텔로, 이렇게 내어보내지 말기를. 그 어디서 아포스텔로가 내쫓다 뭐 이런 뜻으로 지금 우리말에는 뉘앙스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아포스텔로를 어디에서 많이 썼냐면 열두 제자를 귀신 쫓으러 보낼 때 아포스텔로, 제자들을 주로 보낼 때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포스텔로는 나를 여기서 파송, 이 지방에서 파송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강제로 이렇게 쫓아내지 마세요 이런 게 아니고, 아포스텔로라는 단어를 쓴 거는 나를 여기에 머무르게 해주세요, 나를 선교사로 파송하지 마세요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지방이라고 번역했는데 이 지방이 그 헬라어로는 어떻게 되냐면 코라입니다. 코라. 근데 이 코라의 뜻을 제가 사전적인 의미를 그대로 읽어줄게요. 코라의 사전적인 의미는 방, 구해, 공간 이런 뜻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뜻이, 첫 번째는 방이고 두 번째는 구해, 세 번째는 공간입니다. 이게 어디에 있는, 어디에 사용되는 말이죠? 성전. 이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나는 폴로스야 라고 했고 그 성전에서 배워먹은 대로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나를 성전에서 쫓아내지 말고 이 성전 안에 머무르게 해달라고. 성전에서 진짜 저쪽 파송하지 말고 성전에 머무르게 해주세요. 나는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셋을 짓고 여기서 주님을,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나는 하나님 당신을 위하여서
여기 초막셋을 짓고 우리 여기서 그냥 여기가 성전이니까 여기서 할렐루야 아멘 하고 우리가 폴로스 기도 많이 하고 금식 많이 하고 여기서 성경 많이 읽고 폴로스 그러고 살게 해주세요 라고 지금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은 문해메온도 성전이요 호호로스도 성전이요 코라도 성전이요 철저하게 어디에 관련된 내용이죠? 성전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누구 얘기입니까? 우리들 얘기예요. 우리들 얘기예요. 그런데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이제 11절 11절을 보면 아주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11절에 마침 거기에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 자 여기서 에이미가 나옵니다. 에이미 있다. 뭐가 있냐? 그 코호로스 호호로스 두 번 나와요. 이게 호호로스가 번역이 안 됐는데 이게 번역을 하면 산 그냥 돼지의 큰 떼가 산 하나로 번역했는데 호호로스 호호로스 두 번 나옵니다. 이게 두 번은 그 성전 그 성전. 그러니까 그 성전에 지금 뭐가 많이 있었어요? 돼지 코이로스. 이 돼지가 코이로스인데 이 돼지는 어디서 나오냐면 마태복음 7장 한번 보시겠어요? 마태복음 7장에 7장 6절 한번 보세요. 거룩한 것이 돼지 주십니다. 나의 진주를 돼지 앞에서 자 7장 6절에 보면은 돼지가 나옵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그러면은 그 성전 주변에는 지금 뭐가 엄청 살고 있었어요? 이 돼지떼들이 살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돼지들은 어떤 거예요? 거룩한 것이 뭡니까? 복음이죠. 복음이 있었어요. 이 복음을 어떻게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복음을 발로 밟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혹은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찢어 상하게 하는 그런 존재들은 뭐라고 표현했습니까? 개와 돼지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 이 성전에는 오히려 복음을 사모하고 복음을 그리워하고 복음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바글바글바글 있었던 게 아니라 오히려 돼지들이 가득했다니까. 그 돼지 중에 한 마리였어요. 그 돼지 중에 한 마리. 근데 그 돼지들이 어떻게 했냐면 돼지 중에 이 거라사에 미친 사람은 돼지 중에 한 마리였는데 복음을 짓밟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찢어버리고 경멸하고 박해하는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이 문득 깨달았어요. 이게 아닌데? 이게 아닌데? 여기는 문의메이어 무덤이었고 내가 이제 이게 아닌데라고 알아보니까 눈을 뜨고 보니까 여기가 무덤이네? 어라서 여기가 산이네? 이렇게 깨달은 거예요. 현실을 눈을 뜨고 보니까. 그러니까 이 현실을 눈뜬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이 돼지들이 어떻게 묶어버린다니까. 쇠사슬로 묶고 꼼짝 못하겠는데 끊어. 이게 말고 이거 말고 진짜 복음이 있는 거야. 나는 그것을 보고 싶어. 난 그것을 알고 싶어. 그러니까 그 증거물 대보라고. 아 증거물로 그러니까 예수가 보이자마자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고 있잖아요. 아니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그걸 고백을 해요? 마찬가지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이 사람. 그 사람이 지금 그가 7절에 그러잖아요.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라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예수를 만나니까 8절 어떻게 됩니까? 8절 그 호프뉴마 호아카달톤으로 이게 마음속에 있었던 그 선악이 이렇게 분리 더러운 말들이 분리가 돼가지고 나갈 준비가 돼 있는 거야. 호프뉴마로 회복이 될 준비가 돼 있는 거야. 그 다음에 9절 그 이름을 너 이름이 뭐냐 그러니까 저는 그동안 에고 폴로스 에이미로 살았습니다. 폴로스로 살았습니다. 힘으로 살았고 능력으로 살았고 양으로 살았고 권능으로 살았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거죠. 그랬던 주님이 10절에 드디어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를 그 이제 이미 나오라고 그랬어요. 이미 그 17절에
나오라고 그랬으니까 10절에 자기를 그 지방에서 내보내지 마시기를 간구했어요. 그 지방, 그 성전에서 그래도 내가 있어야 될 곳은 성전 아닙니까? 라고 간구를 해요. 그때 주님이 마침 거기에 그 성전에 있었던 성전 주변에 이 배회하고 있었던 이 돼지떼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그 성전이 산도 지금 성전이에요. 그 호호로스 안에 있는 그 돼지떼들에게 그 말들을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그 안에 있는 푸뉴마 아카달토노. 호 아카달토노. 그러니까 호 푸뉴마를 집어넣어 준 게 아니라 호 아카달토노 그 돼지 속에 다 집어넣어 준 거예요. 원래 돼지들은 호 아카달톤을 가지고 있는 존재들이니까 그걸 다 집어넣어 버린 겁니다. 이게 지금 이 장면이에요. 다 집어넣어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돼지들이 그걸 다 먹고 전부 다 바닷속에 들어가서 다 빠져 죽어요. 그럼 바다는 어떤 존재죠? 이제 이 바다를 알아야 되죠. 오늘 본문은 여기까지 됐으면 자 바다. 바다의 특징을 알면 돼요. 바다는 어떤 데입니까? 바다는 모든 물이 모이는 자리죠. 바다라는 데는 물이 모이는 자리입니다. 근데 이 물은 물이 모이는 장소. 물은 성경에서 물은 전부 뭘 상징하고 있죠? 물은 말씀이죠. 물은 말씀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물은 어떤 물들입니까? 중간에 마실 물들은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다 떠서 먹죠. 그럼 못 마실 물들 혹은 먹지 못하는 물들만 이렇게 다 모이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바다는 말들이 모여있는 자리죠. 말씀들이. 근데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죠? 쓸데없는 말씀이에요. 소금이 제맛을 잃으면 그 소금은 어떻게 밖에 버리는 맛을 잃은 말씀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 돼지들은 전부 어디로 빠져야 돼요? 바다에 빠져야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이에요? 호 아카달톤, 더러운 말들, 먹지 못하는 말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먹지 못하는 물이 모이는 곳에 가서 빠지는 거죠. 이게 지금 거라서의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정말 봐야 될 거는 그 성전에 그 코이로스, 돼지떼들이 있는데 얼마나 많이 있냐면 메가스 우리가 메가라는 게 크다라는 뜻이 엄청나게 많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우리 마태복음 5장 그 우리가 읽은 5장 7절 8절 9절 10절 11절 사이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폴로스 메가스 양입니다. 양 숫자, 양, 엄청난, 많은 이런 뜻들. 근데 그들이 뭘 하고 있었냐면은 그들이 큰 돼지들이 이제 먹고 있었다라고 했죠. 11절에 마침 거기 돼지의 큰 떼가 산 곁에서 먹고 있는지라. 먹고라는 단어가 무슨 단어냐면 보스코라는 단어인데 보스코의 첫 번째 뜻이 뭐냐면 방목하다. 그다음에 두 번째 뜻은 사료를 주다라는 뜻입니다. 먹이를 먹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 성전에서 이 돼지들을 이렇게 먹이를 먹여주고 있었어요. 무슨 먹이로 먹여주고 있었죠? 호 아카달톤 더러운 말의 먹이를 계속 먹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그런 돼지들은 그 더러운 말을 전부 다 돼지 속에 넣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죽인다니까. 근데 이 바다라는 데가 뭐가 모이는 자리예요? 그걸 다 알아야 됩니다. 이 바다라는 데가 바다가 물과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죠. 소금이 합쳐진 곳이죠. 그러면 물도 말씀이고 소금도 말씀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가진 사람을 소금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는 빛과 소금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소금과 빛이 되라고 그러죠? 그러면 빛은 뭐고 소금은 뭐예요? 빛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더러운 말을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빛이라고 그래요. 그럼 소금은 소금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더러운 말 대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소금이라고 해요.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 이 순수한 포프뉴마 허 아, 그 하기오스로 하기오스의 그 말씀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물, 소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소금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바다는 제대로 된 바다는 어떤 바다예요? 제대로 된 바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인 이 물을 소금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러니까 썩지 않게 계속 가지고 있는 바다가 제대로 된 바다예요. 근데 이 바다는 제대로 된 바다입니까? 바다에서 요한계시록 가면은 바다에서 뭐가 나오죠? 용이 나오죠. 바다에서 나오는 게 용, 대적하는 짐승 666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바다죠. 이 바다라는 거. 그래서 이 바다에 빠뜨려서 죽인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진짜 물과 그럼 소금은 전부 다 진짜 소금은 주님이 어떻게 하세요? 진짜 소금은 주님이 쓰세요? 가짜 소금들 맛을 잃은 소금은 어떻게 하죠? 어디다 버립니까? 소금을 그냥 길에다 버려버려요. 길에다 버리 그 버려진 소금들이 모여진 곳 쓸데없는 바다. 그러면 이 바다에 있는 말씀들은 어떤 말씀이죠? 호프마 허 하기오스가 아니라 성령님의 거룩하고 깨끗한 말씀이 아니라 여기에 있는 모든 말씀들은 어떤 말씀입니까? 허 아카달톤 더러운 말들. 더러운 말들이 모여있는 바다입니다. 이 바다는 더러운 말들이 막 모여있는 바다. 여기를 여기에 던져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는 뭐가 되는 겁니까? 여기의 정체는 지옥이죠. 더러운 말들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러운 말의 또 정체는 뭐죠? 선악. 그러니까 이 지옥은 어떤 곳이냐면 선악으로 판단하는 자리들이 다 지옥이에요. 선악으로 판단하는 자리, 판단당하고 판단받는 자리가 다 지옥입니다. 이미 그분들은 지옥을 살고 있는 거죠. 이 바다는 전부 어디, 이 땅 전체가 다 그냥 다 파. 초창기에 우리가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이 바다를 또 이해를 하려면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물을 나누십니다. 물을 나눌 때 요게 지구였어요. 이 물을 나누는데 물을 어떻게 나눕니까? 여기 아랫물, 또 윗물. 여기 윗물과 아랫물로 나누죠. 이때는 윗물과 아랫물로 나눌 땐 땅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아랫물이 있을 그냥 물이 다 땅을 덮었죠. 그러면은 아랫물은 어떤 뜻이죠? 땅 전체를 덮고 있는 물 말씀이죠. 윗물은 이 윗물도 위의 말씀이죠. 그렇죠? 근데 윗물은 실제 정체가 뭐죠? 윗물 하나님의 말씀. 아랫물은 아랫물의 말씀. 근데 이 아랫물의 말씀을 통해서 윗물의 말씀을 이해를 하면은 아 되는구나 이해를 하죠. 근데 사람들이 이 아랫물의 말씀은 이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렇게 오셨어요. 그러면 이 아랫물의 말씀을 대변하는 분은 누구세요? 예수. 윗물의 말씀은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성령. 또 다른 이름이 삼위일체니까 아버지죠. 아버지 하나님이죠. 이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이 드디어 창세기 6장에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장에서 윗물 아랫물이 만들어졌는데 창세기 6장에 가서는 어떻게 되죠? 윗물 아랫물이 만나요. 이게 홍수 사건이죠. 윗물 아랫물이 만나는 사건이 창세기 6장에서 9장까지 홍수 사건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 홍수 사건이 일어날 때 모두 다 죽어요. 폴루스 다수가 다 죽는다니까. 폴루스 메가스 이런 것들이 다 죽습니다. 근데 누구만 살아나요? 방주에 타고 있던 이 8명만 살아남고 나머지는 다 죽습니다. 그러면 윗물 아랫물의 역할은 어떤 역할을 하는 거죠? 첫 번째 역할은 윗물 아랫물이 이 특징이 있어요.
윗물 아랫물의 특징은 첫 번째 특징은 죽임. 죽이는 일을 해요. 두 번째 특징은 이 죽이는 일이 있고 심판이죠. 심판. 이 말씀 자체가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세요. 그러니까 무덤, 성전, 오늘 이 내용을 지금 문의 메이온을 설명하려면은 이걸 알아야 돼요. 성전과 무덤은 어떤 일을 하냐면 죽이고 심판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윗물 아랫물이 딱 만나는데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죠. 위로도 빠져나갈 수도 없고 아래로도 빠져나갈 수도 없고. 위로 빠져나가는 건 하늘이 무너져도 뭐 소산할 구멍은 있다. 뭐 이따구식의 사고방식을 하는데 위로도 빠져나갈 수 없고 아래로 땅 파고 들어갈 수도 없어요. 윗물 아랫물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살아남는 사람이 있다니까. 죽음의 자리에서 살아남는 사람이 있어요. 그 죽음의 자리 성전, 무덤, 문에메이온 그 무덤에서 호호로스 그 성전에서 코라 그 방에서 코라가 성전 안에 있는 방들입니다. 근데 그 방에서 요시아 왕 때 히스기야 왕 때 개혁하면서 그 방 성전 안에 있는 방들을 다 열어보니까 그 안에서 뭐가 나왔어요? 온갖 우상들, 음란한 것들이 그 방 안에서 바글바글바글 나와버렸어요. 너무나도 역겨워서 보기 힘든 것들. 그 음란한 것들이 방마다 딱 가득 채워져 있어가지고 그것을 다 끄집어내가지고 다 불태우고 박살을 내고 재를 만들어가지고 뿌려버렸다니까요. 그 코라에 숨어있던 그 돼지떼들을 말하는 거죠. 그 방들에 숨어있던 그 돼지떼들. 그것을 히스기야와 요시야는 꺼내가지고 완전히 불에 태워서 진 이겨서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뿌려버렸습니다. 어디다가? 똥통에다가. 뿌려버렸다니까. 무덤에다 뿌려버렸다니까. 지금 윗물 아랫물 그게 지금 우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에는 성전 얘기하면은 꼭 보이는 그 예루살렘 성전만 얘기하는데 이제는 성전 하면은 누구를 생각해야 되죠? 너희가 성전이라고 그랬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성전이에요. 우리가. 우리가 성전이 돼 있어요. 우리 안에 그 코라들 수많은 방들 안에 그 숨겨져 있는 그것들. 내가 문의 메이온이었고 내가 호호로스 그 산이었고 내 안에 있는 그 수많은 코라들 그 방들 안에 지금 뭐가 득실득실하고 있습니까? 돼지떼들. 폴루스 막 많은 것들. 메가스 이런 것들이 득실득실한 게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윗물 아랫물이 딱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니까? 그 죽음을 여기서는 오늘 마가복음에서 어떻게 했어요?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걸로 표현을 했어요. 돼지 속에 집어넣어서 바닷속에 던져버리는 걸로. 근데 바닷속에 던지는 그 죽음 윗물 아랫물이 만날 때 살아나는 사람이 있더라 이거죠. 어떤 사람들이 살아났어요? 첫째는 어떤 사람들이 살아났냐면 죽이는 심판에서 살아나는 사람들이 방주를 타고 있었다는 거죠. 이 방주는 잘 보세요. 방주의 역할이 이제 이런 겁니다. 윗물 아랫물이 막 여기 방주가 있는데 윗물이 내려와요. 아랫물이 맞나요? 네, 아랫물이 맞나요? 근데 윗물 아랫물이 섞이는데도 불구하고 요 안에서는 물과 상관이 없어요. 그렇죠? 요 안에 윗물 아랫물이 윗물 아랫물이 이렇게 내려와서 딱 만나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죽는데 요 안에 있는 건 살아나고 윗물 아랫물은 물은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나중에 보면 다 섞이지요. 어느 게 윗물인지 어느 게 아랫물인지 몰라요. 일단 만나고 나면은 윗물 아랫물 구분은 없어져요.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됩니다. 아랫물과 윗물이 같은 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나요. 예수와 그리스도가 같은 분이라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살아나요. 이 복음은 아주 간단해요. 아랫물을 통하여서 윗물을 만나야 돼요. 근데 모르는 사람은 아랫물이 윗물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그 물에 맞아 죽어요. 아니 물에 빠져 죽죠. 근데 물이 아시죠? 다이빙 해본 사람은 압니다. 다이빙 해본 사람은 높은 데서 뛰어내릴수록
물이 이게 콘크리트 같다라는 거예요. 그 물에 맞아 죽어요. 이게 그 다이빙 높은 데서 다이빙하는 그 기술적으로 다이빙 못하면은 사람들은 이렇게 나는 이제 저 탄자니아에서 다이빙 많이 해봤는데 이렇게 잘못 떨어지면 머리 진짜 아파요. 그래가지고 발로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딱 바로 떨어지면 발로 쏙 들어가요. 근데 높이가 한 10m 정도는 괜찮은데 높이가 뭐 50m, 70m 되면은 이게 물이 단단해지기 속도 대비해가지고 이게 물이 콘크리트 같이 되니까 대부분 이렇게 기술적으로 정말 훈련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다리로 떨어진다 하더라도 되게 죽습니다. 왜냐하면 다리로 받는 이 충격이 전달돼가지고 이 척추나 목이 부러져서 죽어요. 근데 굉장히 훈련을 받지 않으면 다이빙 함부로 하면 안 돼요. 낮은 데선 다이빙 해도 되는데 높은 데서 하면은 속도가 더해지면 이게 목이 부러져서 아니면 뇌진탕으로 죽어요. 여기에 있는 충격이 그대로 전달돼가지고 죽는. 물에 맞아 죽는 거예요. 지금 윗물 내려오고 아랫물 올라오고 성경 읽으면 샘이 터져서 올라오고 아랫물 솟구치고 위에서 물이 떨어지면은 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물과 물 그 콘크리트 팍 하고 맞아서 순식간에 박살나서 죽는 거죠. 물에 빠져 죽는 게 아니라 물에 맞아 죽습니다. 말씀에 맞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아랫물 윗물이 같은 물이었구나를 알면 돼요. 아랫물의 성격은 뭐죠? 똑같죠. 아랫물의 성격은 선악이죠. 윗물은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하나님의 고백입니다.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선악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이었네를 알아듣는. 지금 제가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선악과와 생명나무 얘기를 하는 거죠. 지난 월요일날 성경 공부했던, 지난주 오후에 성경 공부했던. 결국에는 선악이 생명나무였네. 선악을 통하여서 생명을 알게 되면은 그 사람들은 살아나는 겁니다. 우리는 본질 자체가 선악이에요. 그래서 우리 본질 자체를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뀐다니까? 근데 어떻게 바뀌어요? 내가 선악이었네. 그러나 그 선악조차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허프뉴마, 허하기오스의 그 말씀을 담는 그릇이네? 라는 걸 아는 순간 그 사람은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끊임없이 되풀이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목이 메이네 갑자기.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깨닫는 사람은 살아납니다. 못 깨닫는 사람은 윗물 아랫물에 맞아 죽습니다. 아니면 하나님의 그 돼지떼들은 바닷속에 다 쳐넣어서 물속에 쳐넣어서 죽여버립니다. 물에서 죽인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창세기 6장에서 9장 사이에 있었던 이 물에 빠뜨린 사건은 물로 죽인다는, 이렇게 때려 죽인다는, 윗물 아랫물에 그냥 팍 해서 때려 죽이는, 순식간에 오징어 포 되기 싫으면 읽는 자는 깨달을 진저, 듣는 자는 깨달을 진저,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첫 번째 길은 아는 겁니다. 깨닫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으니까 파라칼레오 구하는데, 구하는 사람은 뭘 보내죠? 파라칼레토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십니다. 어머니 같아요.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십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를 만났을 때 모르니까 까마귀처럼 울부짖습니다. 크라조로 울부짖지만, 그러나 그 예수가 너 정체는 뭐지? 라고 했을 때 솔직히 나는 폴로스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구분을 해주시죠. 호 푸뉴마 호 아카달톤으로 우리 속에 있는 이 선악의 문제가 떠날 수 있게 구분을 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덮어버리십니다. 너 속에 있는 죽어야 될 것들은 전부 돼지떼 속에, 근데 돼지떼 속에 성전에 있는 그분들에게 다 집어넣어가지고 그분들이 돌아가시게, 내 죽음을 대신 다 죽어버리게 만드시고 나는 살려주세요. 이게 지금 마가복음 5장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제 내 안에 있는 그 선악도 덮으신 그 하나님, 윗물 아랫물로 다 덮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2014년도 한 해를 보내시고 내년 2015년도는 정말 내 안에 윗물 아랫물이 날마다 합쳐지는, 그래서
그 합쳐질 때마다 누구는 죽지만은 정말 살아날 나는 주님이 살려주시는 그러한 체험을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본래 돼지떼였고 그 성전에서 그 므네메온 무덤에서 그 호호로스 그 산에서 그 성전에서 살게 된 돼지떼들이었습니다. 우리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는 어떻게 구할 줄 몰라서 크라죠 까마귀처럼 울부짖고 그저 살려달라고 그저 외치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정체들을 주께서 하나씩 하나씩 마음속에 뭐가 있지? 너의 마음속에는 바로 호 푸뉴마 호 아카달톤 너의 마음속에 있는 게 바로 너의 정체야 라고 말을 할 때 그리고 너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저 그렇게 대답을 했지요. 폴루스입니다. 우리가 많음입니다. 그럴 때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파라칼레오 정말 우리를 무엇을 구해야 될지 구할 것을 가르쳐 주셔서 우리가 파라칼레오로 구했을 때 우리 방에 있었던 우리 마음의 성전 우리 성전 안에 있었던 그 수많은 코라들 그 수많은 방들 안에 가득히 숨겨놨던 것들을 주님께서 다 꺼내서 그 돼지떼 속에 집어넣고 그 물로 다 죽여버리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살아났고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더러운 말들은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물에 빠져 죽어버렸습니다.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2014년도 이제 한 주 동안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2015년도도 동일한 은혜로 우리를 끝까지 섬기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의 섬기심을 우리가 온 몸과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